이곳은 강남구 구립도서관인데요.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재능기부, 척추건강과 또 관리, 또 좋은 자세에 대해서 재능기부 해달라고 부탁이 오셨고, 오랜만에 이곳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 구립 도서관, 즐거운 도서관에 왔습니다. 우리 병원은 서초구에 있고 서초구 관내에서 청소년들, 또 탈북자, 또 노인 학교, 또 각종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코로나 전에는 여러 강의도 하고 또 체조도 알려드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가 많이 있었는데,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, 3년 가까이 이런 강좌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강의, 또 이렇게 소통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, 코로나 이후로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강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해서 어르신들의 또 지역 주민들의 척추 건강이 향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대개는 이제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척추 건강과 어떤 일반적인 건강, 남아있는 그 여생, 여명을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소통, 질문, 뭐 개인적인 질문도 받고요. 뭐 그런 거 하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고 좀 재미있고, 녹화되지 않으니까 부담되고 없고, 예, 네, 아주 좋습니다. 예상대로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대면 강의의 현장 강의를 해서 약간 좀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도 하면서 제 얘기도 섞어서 하고,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하니까 아무도 안 조시고 쫙 따라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,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문이 많은 친 것 같고,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. 아, 유튜브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획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요.